기자, 대사, 성명 정철호. 기한은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주최한 제15회 전국 장애인 문학제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. 2020년 10월 20일 고양시장 제준. 다른 이제 상들은 좀 몇 개 받았는데 대상은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네. 제가 처음 절할 받았을 때 좀 느끼지 못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대상까지 받을 줄은 저의 작품을 이렇게 잘 평가해 주신 심사위원들과 그 다른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. 아마도 이 상이 저에게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그런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서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해서 앞으로 뭐랄까 장애인들이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가 그런 활동에 좀 도움이 되는 글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작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 생활이잖아요. 저의 일상이고 일과고 매일이나 아들과 벌어진 일들이고 그러한 일들을 그냥 뭐 정리한 거죠. 어떻게 말씀드리면요. 뭐 앞으로 이제 뭐 이번 일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저의 앞길에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또 장편도 쓰고 있고요. 장편, 단편 해가지고 계속 뭐 12월 달에 이제 뭐 신춘문에도 듣고 하고 있어서요. 뭐 이제 한 글을 쓴 지 이제 10년 정도 되고 있어요. 뭐 앞으로 10년 더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나이 60대기 전까지, 아 60이 안 되면 70대기 전까지 그냥 뭐 등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어떻게 봤을 때는 작품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많이 공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등단이라는 그 일편은 별 커다랗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뭐랄까 그림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사람이 뭐 장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다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뭐 다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애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모이고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요. 그런데 지금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조그마한 그 뭐 그것 때문에 세균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렇게 또 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수여하니까 정말 감사하죠. 이제 취합니다.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용서가 되었다. 아니 용서할 필요가 없었다. 민규가 당당히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. 아직도 장마는 그 기나긴 여정의 끝을 보이고 있지 않았지만 간간이 햇빛을 선사하고 있었다. 사춘기에 접어든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민규와 가족의 평범하면서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일상을 그칠 줄 모르는 장마에 빗대어 삶의 고통, 기쓰임을 가슴 시리도록 전달해 주신 정철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.